바나나, 아, 다 그래요? 오셨다. 오, 다 오시, 다 왔어요. 이번에는 화요일님, 이번에도 이미그 화요일님 무슨 모시러 게임? 왔다. 공포 게임인데요. 공포 게임보다는 약간 저 연애 시뮬레이션하고 아, 요즘 가깝습니다. 좀 네. 많이 빡센데? 귀신들이 이뻐. 네, 귀신들이 여기 이뻐. 나비. 몸매는 안 좋은데, 몸매는 막 지네가 생겼는데, 얼굴은 이뻐. 네. 여기 나비가 좀. 여기 나비가 좀 많이 그래요. 12개였나? 13개였나? 13개, 13개. 13개. 나비, 나비. 아니, 이거 하다가 쓰레기 멀미 났는데. 아니, 나는 이거 무섭지가 않았던 게, 전 이거 귀신 안 보이는 버글렸. 아, 맞아, 맞아. 나비님 와봐요. 저한테 와봐요. 왜요? 여기 불닭볶음면 해야 되나? 아니! 아니, 국민 라면! 아니, 다이어트 중인데 이거를 먹으라고 하는 이 엄지님의 이 불편함, 이게 뭐지? 옆을 커버려야지. 먹어라. 와, 엄마 너 역시 여기서 뭐 얻을 수 있었는데 뭐지 뭐 여기 얻었어요? 일단은 우리도 찰짝 우리가 뛸 수가 없잖아. 스태미너가 없네. 맞아요, 여긴 뛸 수 없어요. 열고 뭐 찾는 거 같은데 뭐지 여기 뭐 있지 않았나? 엄마 방으로 가라 했더니 여기 나중에 왔다. 12개 찾아야 했죠? 아래층에서, 아래방에서 뭐 열쇠 찾아야 됐었어요.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 여기서 찾고 아래방으로 내려갔지 않았나? 귀신은 예쁩니다. 좋아요. 귀신 예뻐요. 여러분들 귀신은 무섭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됩니다. 이제 여기 내 자리. 여기 내 방. 아, 귀신이죠. 나도 분명 어딘가에서 열쇠를 적어놓을 수 있다는 거. 그래, 그림이 이렇게 있구나. 더럽게 깜빡했어. 열쇠 누가 필요해? 뭐야, 몇 개져 있어? 자, 열쇠 찾았어? 뭐야, 내려가는 데도 있잖아. 아, 여기는 열쇠가 없긴 못들어 한번 가는 거야. 열쇠 찾으신 분? 갑자기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그림자보고. 찾으신 분. 안녕. 여기서 왠지 불길한 이도. 여기 앉아 있으면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 환경은 뭐지? 아무도 서랍을 안 열었어. 서랍 열 수 있구나. 안전한 동물로 보이냐? 판다님이 아, 들고 있는 풍선이 좀 더 무서워. 아니, 아니. 이분들은 아 뭐야? 자, 이제 아마도 여기. 이거 재산데. 라고 장롱 면허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10개 찾을 수 있다는데. 10개 뭐 위에 있겠죠? 열심히 찾았어요. 뭘 찾았죠? 이거 위치를 제가 고통받아서 알고 있어가지고. 아, 뭐야, 게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나리님이 찾으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네, 그냥 잘 찾았죠. 가요. 제가 보고 싶은 건 귀신들이지 이런 퍼즐들이 아닙니다. 여기였나? 네, 여기서 아마 귀신 발견할 거예요. 노잼이라뇨. 아직 귀신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어. 거기 쪽은 아까 대지님이 간 저기 막아요. 아이까비. 어? 빠르. 뭐야, 이번에는 몸매가 아름답잖아. 얼굴은 별론데 네, 몸매가 아름다운 귀신. 그쪽 빠르를 네. 챙겨가지고 아까 대지님 간 쪽으로 가면 돼요. 대지님 어디 갔지? 아, 대지님 이쪽으로 몸매가 이쁜 귀신. 따라가요, 근데. 얼굴은 못 생겼지만. 아, 여기. 몸매가 이쁜 귀신. 네, 좋아하죠. 거기 빠르티에요. 눈이 없죠. 네. 와. 얼굴을 안 보면 됩니다. 안녕. 바로 와. 어? 아까 이쪽 가는 거 맞는데? 뭐지? 어딘가에 빠르티란 거 있는데. 오. 나 왜 목이 없는 거 같지? 저 목 있죠. 목 없죠? 여기. 아, 이미 하셨다. 이분이 여기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 목이 없는데? 예, 네, 목 없는 거 맞죠? 나 지금. 봐봐요. 저 봐봐요. 목 있는데. 있어요? 근데 나 왜 그 자기 시야에서는 자기 얼굴이 안 보여요. 선제네. 정말로 1인칭이에요. 뭐. 나리님 지금 나리님 시장 1인칭입니다. 딱딱딱딱. 같이 가요 이 사람들 다. 제가 뒤에 있어요. 든든하죠. 아니요. 이 귀신 보면서 가야 돼. 거짓말이라도 든든하다고 얘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아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젠장. 뭐지 이 박탈감은? 제가 왼쪽 볼게요.
이건 뭐야? 이 사람들 원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변한 거 아니야? 우는 천사예요. 우는 천사. 이 사람들 중에 또 움직이는 캐릭터가 있겠지. 우는 천사라고. 우는 천사. 자,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랜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일 텐데. 남자들은 별로야. 난 여자가 좋다고. 이번에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이 정도 가지고 놀라면은 고시나리 앞으로 공포 게임 못합니다. 이 정도 상남자스러운 게 있어줘야 되는데 나는. 어라, 여기가 어디지? 아, 태초 마을이구나. 어서 와. 안녕하세요. 태초 마을이야. 놀랬지? 나도 같이 있어. 링크님 뒤에 거 움직여요. 든든하지? 어, 나를, 나, 저를 구하러 와줬군요. 아니, 나도 잡혔어. 링크님 어디 갔어? 님 앞에 있어요. 아하. 지금 님보다 먼저 왔어. 놀래라. 놀래, 이거 가지고 놀래면은 게임, 높은 게임 못해요. 혼날래요? 에이. 왔다. 자, 잘 피해. 저 봐. 저 불신한 의도로 움직이는 거 봐봐. 저것만 잘 피해주면 된다고, 이것만. 아, 얘기하셨네. 어디 갔어? 진장, 이제부터 시작. 판단이 죽었었어? 판단이 죽었어요. 로블이에요, 로블. 뭐, 우리 둘만 살았었군요. 네. 아, 여기 너무 싫어. 뭔데요? 여기. 이거 학교. 학교? 학교가 왜 싫어요? 여러분은 학교를 가야죠. 아, 학교 개봐. 아, 진짜 이거 너무 싫어. 나비새끼야. 너무 싫어, 나비. 나 이거 귀신 안 보이는 법이 있었어가지고 겁나 힘들었는데. 귀신이 없는 곳에 남아있었어. 맞아. 다들 뛸 수 있는데 나도 뛸 수 있구나. 여기다, 여기다. 깜나리 여기다. 까마귀. 그리고 나리님, 여기 이스터에그 있다면요, 여기 벚나무 자랐습니다. 원래 작은 나무였거든요. 아, 그래요? 벚나무가 크게 자랐어요. 귀신이 이뻐요? 그냥 여기 앞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건물 들어가면 돼요. 아, 귀신만 이쁘네. 몰라요, 저 귀신은 안 봐서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생각보다 잘 모았어요. 맞아요. 내가 이거 찾은 문을 열어줘요. 나비 발견. 발견했어요? 네. 여기 없는 건가? 나비. 그럼 열쇠 여기 발견. 여기 열쇠 한 개랑 나비 한 개 발견. 걔는 잘 갔습니다. 아, 오늘 이번엔 보인다. 거기 이번에는 빨간색, 보인다. 빨간색? 전에 진짜 안 보여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아니, 못 먹는데? 귀신이 잘 먹어왔어요. 귀신, 이쁜 귀신이면 내가 잡히러 간다. 남자예요. 남자면은 저리 가. 남자에다가 탈모왔는데요? 지금은,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2층에 있을 테니까 지금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단하다. 이런 학교를 매일 간단 말이에요? 딱히 이런 층 아니고. 이제 웬만하면 2층에 오! 1층에 귀신 있어요. 1층에 귀신 있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오, 뭐야 이거는. 뭐 얻었다. 뭐지? 나비 같은 거 얻은 거 같은데? 네, 맞아요. 그 나비 먹어야 돼요. 바닥에도 흘려져 있구나. 올라갔어요, 귀신. 여기 또 있고, 두 개. 나인이 꼼꼼히 봐야 돼요. 복도에도 있기 때문에. 자, 귀신 여기 지나갈 겁니다, 좀 있으면. 네, 지나가면 나가요, 웬만하면. 내려갔으면 확인해 드릴게요. 어, 되게 무섭다. 저번에 케빈은 옆에 있던데. 내가 잠깐만, 내가 케빈이 지금 케빈이 옆에. 내 지금 케빈이 안에 저, 말이 안 나오잖아 지금. 온다. 나갔나? 해치웠나? 아니 해치웠나가 아니고 갔나? 해치울게. 갔겠지. 가자. 그 1층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봐요. 넹. 귀신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어, 귀신 방금 1층에 있었. 1층일걸요 아마? 1층으로 내려가게 가지고. 깜짝이야, 놀랬네. 여기 열쇠 있고. 열쇠가 필요합니다. 지금 두 개 먹고 뭐 하는 거지? 더 먹어야 되는데. 몇 개 먹은 거예요, 저희? 아이고, 오셨다. 나비 세 마리 남았어요. 남자 귀신이면은
사요나라. 도장이라 걸릴걸요? 캐비넷이 얼른 숨으려고 했더니만 그게 안 됐구만. 귀신 어디? 아무도 모르는구나. 마지막으로 2층. 죽었을 때 2층에 있었어요. 네, 2층에. 끌고 오겠습니다. 2층으로 갔어요, 귀신. 네. 어그로 왔어, 어그로 끌었고. 네, 잠깐 찾고 계세요. 귀신 1층.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계단에서 죽었어요. 네. 뭐야, 판다님이다. 다들 그 열쇠 그거 여셨나요? 열쇠 2 필요해요. 지금 열쇠 2가 안 돼 있어요. 열쇠 2 저한테 있어요. 귀소 본능, 귀소 본능. 우와, 귀신 어딨어? 여기에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뭐 없죠? 없어요. 한 방에 나비가 두 개 있는 것도 있거든요. 2층. 그런데 잘 찾아봐야 돼. 2층 가도 2층? 네. 나연이 여기서 뭐해요? 열쇠. 힘들어, 저만 나린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 저는 나린님 가만히 있는데. 나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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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열쇠 1 필요하다. 나린님 즉각. 열쇠 1 갖고 계십니까? 이거 2층에 있어요, 귀신. 열쇠 1 갖고 계신 분은 어디 있어요? 나린님. 열쇠 1 갖고 계신 분들이 위층에서 문 열어줘야 돼요. 열쇠 1에 어디 있었지? 아무래도 열쇠 1은 2인 것 같죠? 저거 나는 거. 2가 어디 쪽이었죠? 필요한 위치는 다 알고 있는 열쇠 위치를 모르겠네. 나리님이 증발했어, 어떡해. 뭐라? 지금 노수 때문에 죽으셨나? 열쇠 있다. 열쇠 2 열었어요. 나비 하나 남았고요. 열쇠 1 여는 열쇠 곳이 열쇠 1 내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럼 나리님 방송 좀. 나리님? 나리님, 어? 나리님 태초로 돌아가셨는데, 죽어서. 나리님 가만히 있어요. 찾았어요. 끝. 끝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끝났어요? 아, 화장실이구나! 네, 화장실 갔다 왔는데 끝났어요? 아니, 말하고 가셔야죠. 말하고 왔는데? 안 말하셨는데? 예, 잠깐 갔다 올게요 뭐야. 이랬는데? 네, 화장실 그래요? 갔다는 얘기는 아니구나. 네, 주어가 빠졌네. 여기 이쪽으로 가서. 진짜 갔다 왔어요도 안 들리네. 이제 곧 있으면 큰일 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약간 더 남아 있어요. 아, 다행이다. 아예 끝난 줄 알았잖아요. 이제서 귀신아리가. 네? 언제는 이번에 제발 움직여주면 안 돼요? 어지럽다. 전에처럼 덩그레만 숨어있지 말고 제발 좀 움직여줘요. 왜? 잠깐만, 무겁지 않죠? 좋아. 오정한. 여기 열쇠가 필요할걸요? 근데 귀신이 다 남자밖에 없어요? 여자도 있어. 있어요? 있으면 됐어요. 여기 열라면은 없으면 중간에 그만 영웅 같은 게 필요할거든. 2층에 영혼이 위층에 있을 거야. 2층에 영혼 있어. 지금 2층 올라왔는데. 먹었어? 네. 갑시다. 아, 나비 한 번만 더 받고. 스태미너 채워가지고. 미쳤어. 이 길은 엄마가 좋아하던 곳이야. 그녀는 사형됐어. 그녀면 여자 귀신이잖아. 이거 오케이, 자기 좋았어. 조상 때문에 이직거리하고 있었지? 여자 귀신. 이번에는 얼굴이 이쁜 귀신이니까, 몸매가 이쁜 귀신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거 자기 조상들 때문에 이러고 있었죠, 저희가? 자기 조상들이 그니까. 집이 학대해가지고. 몸매가 이쁜 귀신이구만. 비번 알고 계시겠죠? 원래는 찾아야 되겠지만 저에겐 나무 위키가 있기 때문에. 열렸다. 나무 위키 도와줘. 누가 이미 죽은 것 같은데? 뭐야? 렉걸려. 일단 얼굴은 이쁜 귀신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저한테 한 번씩 나타나주네. 아니, 열쇠 안 찍어줘.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관심입니다. 근데 촛불로 네가 문 닫으셨습니까? 아니 왜 문 닫으면서 가요 판다님? 근데 왜 귀신도 없는데 이 다음부터 귀신이 있는데. 맞아 맞아. 나비가 안 나오네요. 그러게요. 여기 열쇠 열어요. 열쇠 있는 사람 열쇠 나 있는 열쇠 사람. 열쇠 거기 때문에 못 닫았어. 저요. 자 나리님을 먼저 가죠. 나리님 또 어디 갔어요? 시작이다. 나리님 이 사람 또 어디 갔어? 아 여기 싫어 진짜. 아 고스님 고바사부님 저 사람 또 어디 갔지? 멀리요? 이번에도 덩쿨에 덩쿨짱 어디 갔나뇨? 어, 대지님 그거 한 명밖에 네. 못 먹으니까 죽으면 안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덩쿨. 아 길을 잃었어요. 어? 저 따라오는 거 아니었어요? 링크님 저 앞에 있다. 여기 이제 여기가 태초인데 이거 태초부터 시작해야 편해요. 고스님 나비당 어디 갔어? 이거 가시죠. 근처에 세 개의 연속으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참 여기 어디야? 이번엔 또 어딜 갔다 오셨길래? 아 지금 배탈 났나봐요. 어? 뭘 먹으셨길래? 아 여기 태초구나. 저녁에 부대찌개 먹었는데 부대찌개가 이상한가? 부대찌개 부대찌개 소시지 잘못 부대찌 대찌님 죄송해요. 네 잠시만. 죄송해요. 네 재미 진짜 없다. 어지럽네. 야 이 스트리머 접어야 되나봐. 재미 진짜 없다. 여기 뭐 있는데요? 이게 뭐지? 하나 태웠어요. 뭐 찾으면 돼요? 이게 아이고 검은색으로 돼 있는 뭔가 갑주나 해골 같은 게 될 거예요. 일단 아. 나비가 뭉쳐있어요. 그거 있는데 어? 네, 나, 그거... 오 나비 있다. 여긴가 보다. 그거 얻었는데 맞다. 퍼즐 되죠? 퍼즐 얻었어요. 그 퍼즐 이는 했어요. 아닌가? 또 뭐 있다. 아, 다 퍼즐인가? 이번에는 투구다. 잠깐만요. 어, 뭐야 여기 없어. 물 좀 갖고 올게요. 나연님 그거 한 사람이 네. 먹으면은 못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네. 있는 대로 와줄래요? 또 있어요. 나리님 그냥 죽어. 왜 죽어요? 이거 먹어? 같이 모여서 가면 되잖아. 나리님이 어디 있는지는 여기가 너무 넓어요 맵이. 그럼 내가 먹죠 뭐. 어 이미 누가 다 먹었는데 여기. 그니까요. 판다님인가? 저는 길이 어딘지 먹었으면은... 알아요. 지금 여러분 바로 안 나갈 거예요. 어 죽었네. 어 나리님 뒤에 더 있어요. 뒤에 더 있다고요? 아까 나리님 아 젠장 죽었다. 일단 스포... 슈퍼... 아니 에이! 남자한테 잘 빠야. 아니 나리님 때문에 길 꼬였어. 다행인 건 내가 나리님 뒤에 있어가지고 나리님이 흘린 건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오케이. 어. 그래도 그 있는 곳은 안 바뀌거든요? 함착이야. 좋아요. 난 놀라지 않았죠. 왜냐면 난 강철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나리님이 세 개 먹어놓고 죽었었네 이 사람이. 맞아 세 개 먹어놓고 죽었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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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여자 귀신이면 환영, 남자 귀신이면은 저리 가. 사무라인데. 아니 나리님 뭔 혼자서 세 개나 먹었어요. 좀 아껴 먹어요. 아니 몇 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아니 여섯 개 먹었는데 제가 하나 태웠어요. 아 그래요? 칼빵이라니 고스나리가 칼빵을 가능할 그런 스트리머입니까? 귀신이 칼빵 쏘는데요? 근데 귀신이 남자라면은 여기 또 있다. 이거 제가 안 먹겠습니다. 아 한 번은 아니,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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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먹어요. 아 한 번은 쏘고 두 번은 짠 하나 먹었어요. 어 온다. 오, 먹자마자 오니 어떡해. 너무하잖아. 뭐지? 귀신 내 근처인데? 내 근처에 있는 나비는 저것뿐인데. 아 젠장 나 잡혔다.
젠장. 세게 태웠어요. 저 귀신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얼굴이라도 이쁘든가. 그 세 개 뭉쳐 있는 곳에 있던 거 세 개 다 태웠어요. 얼굴 몸에 다 불합격. 요? 그럼 지금 나리님 쪽에 하나 있는 거, 대치님 쪽에 하나 있는 거. 그게 아마 나리님 거일걸요? 나 저 지금 죽어가지고 다시 초기화 됐어요. 아마도. 아 근데 내가 지금 먹겠는 거야. 귀신 귀신아요. 먹겠습니다. 저기 풀스. 아니 그냥 죽어라. 풀스맨 숨어. 풀스맨 숨으면 안 죽는데? 안 죽긴 하는데 위치 반경을 상실해가. 에이 왜? 어. 전개 남았거든요. 전개 남았는데. 어, 다 태웠다. 제가 했어요. 네. 봤죠? 다 찾은 거 같았어. 그래야지 바로 했지. 그래 이렇게 사람들끼리 하면 됐었어. 나 혼자서 네 개 태웠다고. 아니 그때는 친구가 있으셨나요 혹시? 아 그때 저랑 엄지님이랑 링크님이랑 했어요. 아 원래 화연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대신자처럼 도망갔어. 태연님도 있었어요. 태연님 50포인트 쓰. 태연님은 가성일 때문에 갔죠. 태정님 태연님 아 맞네. 태연님도 있었는데 사라졌죠. 아 한 가지 질문. 로블 이거 선물도 가능해요? 선물이요? 가능하지 않나? 아, 예, 로벅스 선물 가능합니다. 네, 로벅스를. 아 오케이 원신 로블 지금 선물 가능하다는 거 확인. 근데 로벅스 주려면 외국 계정 필요. 이벤트를 어제 게임 스킬 보니까 게임으로 뭔가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기프트 카드. 기프트 카드? 그게 되게 더 나음. 기프트 카드 되게 더 나아요. 기프카. 그거 뭐 저기 그 뭐냐 카톡으로 주는 거 그건가? 근데 애플 쓰는 사람은 못 써요. 아 맞아요. 애플 그거 못 써요. 기프트 카드. 아직도 챕터가 더 남았다. 어 뭐야? 네. 뭐 이제는 쓸 수 있다. 좋아. 이제 저희가 심장 세 개를 파괴할 겁니다. 파괴하러 가자. 심장을 세 개 파괴할 거예요. 아 아쉽다. 전에 이쁜 여자의 심장이었다면은 내가 파괴하지 못했지만 아까 그 사무라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네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얼굴을 안 키고 방송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리님 이런 거짓말도 있잖아. 그거 네. 알아요? 정말로 무서워하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뭔 소리예요 그게? 아 너무 무서워하면 소리를 못 질러요 애초에. 아 그래요? 잘라버려 이 불길한 리드로 가진. 네 찌를 끼껴요 이렇게. 이제 심장 부수러 갑시다. 아? 이제 여기 심장 부순 곳 뚫으면은 제가 셀샷 찍은 곳 나오거든요. 어? 근데 에너지 HP가 나왔다. 제가 셀카 찍었거든요. 이름이 참하구만. 좋았어. 제가 찍어드렸어. 네 이거 다음이 저랑 셀카 찍은 귀신 나옵니다. 이거 깨면은 불신날이라니 뭔 소리예요. 불신하지 않아요. 다 죽지만 않은 이상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지는 뭐 쉽게 하면 됩니다. 쉽게 그냥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이 따라왔는데 없잖아. 때리면 돼요. 그냥 심장 보일 때마다 때리면 됩니다. 심장이 나한테 보일 것 같은데 처음엔 심장이 막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거 굳이 모여다니는 것보다 떨어져서 다니는 게 더 이득이에요. 난 여기 있으면 되겠네. 심장이 여기 오면 여기서 막 때리면 되는 거잖아. 심장 안 움직여야 지정된 위치에 있어요. 아 그래요? 저기 있어봤잖아. 네 하나 컷. 귀신 와요? 지금 두 개째 부수는 중. 어 뭐야 저 거미다. 잡히면 죽죠. 거미가 귀신이에요. 아예 그 거미 때리면 안 돼요. 아이고 와, 벌써 반피가 됐는데? 저 심장 하나 부셔서 그래요. 제가 지금 심장 하나 부수는 중. 어 심장 하나 한 번 때렸다고 저 반피가 된다고? 됐어요. 심장 하나 부셨어요. 하나 남았다. 하나 마지막 하나는 고스한테. 좋아 마지막이 데미 장식하는 건 바로 고스다. 지금 제가 심장 앞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엘링 그 어디 있어요? 그래 아니, 산타 남겨드려. 샀다 어디 있어요? 저를 안 에스코트 해줘요. 저 나리님이 안 보이는데? 저를 에스코트 해줘요. 아니 저희 차는 판사님이랑. 에이 나 보스전. 와 보스전. 뭐야 얘가 바로 얼굴은 이쁜데 몸매가 안 이쁜 앤가? 아 범진님 나 얼굴이 찢겼어. 아이고 뭐 그 웬만하면 이거 그냥 막 썼다 하고 되긴 하는데요. 웬만하면 소리 지를 때 때리는 게 나아. 뭐 죽었다.
주님 내 자리 없지. 근데 나 왜 이렇게 개발이가 없는 거 같냐? 하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점. 정말요, 엄지님 저 개발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본인한테만 머리 없는 걸로. 저 범위주 걸렸거든요? 우와, 아직 안 죽었다. 아, 이거 죽어도 살아나네. 누자! 업무 상태, 업무 상태. 와, 아까는 타이였고, 지금은 타이 고무가 나타난 거예요? 다리님, 지금 안 때려져요. 어차피 지금 안 때려져요. 아. 네, 딱 리스트로 들었어. 됐어, 지금 때려요. 아니요, 아직 부족. 까비. 머리 색깔 이제 끝! 됐어, 됐어. 무조건, 무조건. 돌격! 여러분. 배쪽을 때려요, 배쪽을, 배쪽을. 아이고, 죽었네. 바로 주고, 스프링 지를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사진 찍어드림. 기가 막히게 찍어드림. 아, 젠장. 나 죽었네. 뭐야, 귀신 게임하고 전 깜놀 그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 안 되겠구만. 보스전이라서요. 뭐라고, 고스전이요? 보스, 보스. 아, 보스? 보스전. 와! 강진님, 저희가 잠깐 찍어줘요. 네. 아, 근데 다 안 나오네. 자, 찍어봐. 아이 자꾸 원칙 그것 때문에 욱 자꾸 왼쪽 시프트를 눌러. 다들 죽었어. 아, 찍어 죽었다. 신조 사시게요. 다 무적 타임이구나. 오 링크님 거미줄. 아 신조 사실. 실을 뚫었어요 지금. 아 좀 무적한 누나. 가만히. 가미나리로 코큐. 이치노 카타. 보스 죽는다. 해키레키 시겐. 안 죽었죠? 이게 바로 예. 네. 어, 엄지님, 엄지님. 네. 제 근처에 있어 보세요. 제가 잡아 죽었다. 어, 진짜 노트북을요? 아이고, 축하. 이제 검은콩 님도 같이 게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아주 어? 축하. 검은콩 님 계정 만들었다고요? 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부자, 노트북을 부자, 샀대요. 이거 보자. 오케이. 와, 여기 왜 이래? 탈피하나?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탈피하나? 계속 찍으면 계속 찍으세요. 와, 끝이잖아. 아니, 탈피해가지고 아이고, 나비가 돼야지. 우리는 검은 두 줄도 날아서 있으면 우리가 죽을 거 아니야. 찍어야지. 이런 머리가 없는 녀석. 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얘가 별명이 고무예요, 고무. 사이 고무. 네, 사이 고무잖아요. 아까는 사이를 죽인 거고 지금 고무 아니에요? 그래서 별명이 고무예요, 얘. 어. 아이, 고무. 고모 그만 좀 소리질러 힘들어. 배치님 너무 웃기게 찍혔어. 다행 지금 못 보고 있어. 이제 곧무조건 나비가 안 되네. 내가 죽었는데 카메라를 보고 있어. 잡아. 웬만하면 떨어다니는 게 맞아. 떨어지는 건 그냥 한 바퀴 돌면서 플레이하는 게 맞아요. 그냥 무지성 돌진하면 됨. 솔직히 막 그렇게 저는 지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지성 돌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죽여! 죽어! 죽으라고. 웬만하면 3대 정도 때릴 수 있어요. 됐죠. 무적 무적 빠져야 되는데. 아 거미줄. 아 진짜 거미줄 걸리면 안 되니까 빠져요. 거미줄 걸린 사람은 저 외침할 때 튕겨나갈 거예요. 아니 맞아 튕겨나오고. 혼자서는 깨기 힘들다. 공 무적 끌려요. 자 지금부터다 때리자. 그거 때릴 거예요. 아니 찍으려고 했는데. 거미 탈피. 아 죄송해요. 거미 탈피 남이든 아니었어요. 예. 나 거미 맞았다. 넌 죽었다. 넌 죽었어 임마. 고무야 잘 가라. 잘 가라. 고맙네. 내가 사이를 죽인 타임마다. 야. 어디가? 많이 걸렸어. 일로 와. 네. 나에게는 종려가 있다. 종려. 석파. 오, 됐다. 이거. 킬 삼아. 저장. 부모님 저장. 아, 킬 삼아야 돼. 부모님 저장이 뭐예요? 처치해야 돼, 저장해야 돼. 부모님을 구하다인데 세이브가 저장이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마리님 이거 킬 삼아야 돼요. 이거 세이브하면은 배딩 엔딩임. 누구 말 들어야 돼?
배드엔딩 부모님 저작 배드엔딩 맞아요. 킬사마요 킬사마. 아마. 오케이. 이게 챕터 3인 질투회장 보스라고 합니다. 이게 진엔딩이에요? 이 쓸모없는 놈. 예, 이게 아마 진엔딩일 거예요. 아. 이게 일반적인 엔딩이라는 거예요. 굿 엔딩. 굿. 젠가하자. 아직 굿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젠가하자. 젠가. 젠가. 그럼 이제, 와, 나리님. 하루 만에 챕터 2부터 챕터 4까지 다 깼네. 네, 그러니까 아, 2, 3, 4 다 올라갑니다.